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입니다. 거주 환경마저 열악한 쪽방촌은 일자리는커녕 당장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코로나19로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을 이정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낡은 건물 아래 한 평도 채 안 되는 비좁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쪽방촌은 노령층이 밀집돼 있고 위생에 취약하다 보니 감염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대문 밖을 쉽게 나서지도 못합니다. 그걸 한 25 가구 사는데 네. 그게 사람들은 좀 안 나가, 네. 안 움직여. 네. 그래가 보면 얼굴 힘펴놓고 빌빌해가 그다음에 있으면 뭐 죽고 그래버려. 생계 문제도 심각합니다. 쪽방촌 주민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지만 비수급자는 대부분 공공근로나 일용직 일자리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최근엔 일자리까지 잃었습니다. 사무실 같은 데 문 닫는 데 많이 있잖아요. 가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세요. 뭐 그러더라고. 일이 없다고. 난감하죠. 수입이 끊기다 보니 월 평균 20만 원이 넘는 월세도 몇 달째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못하니까 방세를 내야 하는데 방 일 없으니까는. 당장 식사 해결도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끊겼기 때문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무료급식소나 주민사랑방 등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약사회가 돼서 후원으로 해서 자원봉사 왔는데요. 그런 게 끊겨버리니까 병원가들이 힘드시고 뭐 저희도 지금 후원으로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쪽방촌 주민을 지속적으로 섬겨온 프레이포유 손은식 목사는 지난 두 달의 시간이 이들에겐 사회적 고립과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쪽방까지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먹는데 처음 가장 이제 취약하고요. 그래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영양실조나 누군가 나와서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당장 내일의 생계가 절박한 소외계층.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나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